안녕하세요. 드보라TV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뱀 꿈을 사람들이 많이 꾸시더라고요. 댓글에도 보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뱀 꿈에 대해서 찾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일단 짧게라도 남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찍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비단구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큰 비단구렁이를 꿈에서 봤는데 그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엄청나게 그런 음란한 영으로 그 가정의 아픔, 그 가정이 깨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비단구렁이에 대한 꿈은 그 일반적인 음란함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랑 지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막그 많은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정말 큰 음란에 이렇게 묶였을 때 이런 비단구렁이에 대한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영적인 타락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은 흰뱀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에서 흰뱀 꿈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분한테 이거를 좀 충분히 이거를 댓글로 제가 남겨드렸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지고 이분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담을 오신 분이 그 흰뱀, 하얀색 뱀을 꿈에서 봤는데 그 뱀이 너무나 예쁘게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흰 뱀은 제가 좀 요거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두서없이 안 하려고. 흰 뱀은 거룩함을 가장한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은 사단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얀 뱀으로 이분에게 그 하얀 뱀의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거룩한 이 하얀 뱀은 거룩함을 가장한 악한 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주의 종의 탈을 쓴 이리, 그리고 말씀을 빙자한 세력.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 있냐?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가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 말씀을 빙자하는 세력, 그리고 이단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거룩함을 가장한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흰뱀 꿈을 꾸신 분들은 그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이단이나 혹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미혹하는 세력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믿음을 뺏고, 내 재정적인 것들을 손해보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내가 꿈을 꿨는데 너랑 하나님 결혼을 하라 그랬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거짓말 같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빙자하는 세력들, 이러한 것들이 거룩함을 가장한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 요즘에 JMS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정땡땡, 뭐 신천지 이땡땡, 뭐또그 김땡땡, 뭐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젊은 사람들, 청년들 성추행하고 미혹시키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가장 거룩한 사람인 양 그런 어떤 하나님인 척하고 예수님인 척하고 자기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미혹된 사람들, 이단의 영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흰뱀은 이러한 세력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 그 흰뱀이 너무 예쁘게 생겼더래요. 근데 이 너무나 예쁘게 생긴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이 안쓰럽고 불쌍하면 결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안쓰럽고 불쌍한 걸 보면 저게 악한 건가? 저게 더러운 건가? 저게 정말 사단의 세력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불쌍한 척, 연약한 척, 뭐 이렇게 우리가 떼어내지 못하게끔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이나 안쓰러움 등을 통해서 그게 분명히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끊자니 상대방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안쓰럽게 보이고 막 그냥 내가 도와줘야 될것 같고 내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어야 될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미혹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흰뱀이 꿈속에서 나왔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게 악하게 안 보이고 무섭게 안 보이고 예쁘게 보였다라는 그런 말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뱀은 음란한 꿈이나 영적인 타락을 의미해요. 미혹함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색깔이 여러 가지로 뱀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색깔은 회색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한다? 우리가 그러한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게 뭐가 있죠? 그게 뭐죠? 카멜레온인가?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하면 돼요. 내가 상황에 맞게끔 싹싹 그 어떤 그런 모습을 변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회색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색깔이에요. 흰색은 아예 저거는 깨끗해. 검은색은 저거는 죄야 라고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 있는데 흰색과 검은색의 차이가 뭐예요? 아 이게 죄인가 아닌가? 죄인가 아닌가?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들 회색뱀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색깔 회색뱀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이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이중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남들 앞에서는 우리가 겉모습은 성도처럼 은혜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겉모습은 살 수 있지만은 어떤 그런 믿음의 장소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뭐 내가 좀 은혜를 많이 체험했지 뭐 이렇게 내가 영적인 걸 좀 알지 뭐 나도 좀 기도를 하지 라고 겉은 성도인 척 뭔가를 많이 체험한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이 뱀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뱀 꿈을 한꺼번에 세 번이나 이 뱀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아 이게 짧은 영상이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해석할 때 성경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꿈도 사단이 주는 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꿈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꿈인지 사단이 주는 꿈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일어나는 그런 꿈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댓글로 이 흰뱀 꿈을 말씀하신 분에게 좀 자세히 말을 안 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흰뱀 꿈에 대해서 또 이 뭐 회색뱀 여러 가지로 색깔이 변했어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꿈에 대해서 계속 뱀꿈 얘기가 계속 상담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댓글로도 나와서 제가 이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뱀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 가지 사건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밀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순결의 영, 순수함의 영, 지혜의 영.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결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도 하나님의 성경으로 풀 수 있는 우상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혹시 막 꿈책 이런 거 사다가 우상적인 죄송합니다. 우상적인 꿈책이나 막 이런 거 막 사다가 보고 풀지 마시고요. 성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푸시면은 얼마든지 꿈을 풀 수 있는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뱀꿈, 이 뱀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도 저희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랑 구독 꼭꼭 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은 댓글을 쓰는 게 많이 밀려서 제가 쓰죠. 그래도 항상 저는 밀려도 다 쓰려고 노력을 하니까 댓글 주실 수 있는 분들 댓글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감동이 될 때는 감동되는 그 사람에게 제 영상을 이렇게 좀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